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시간에는 2022년도 제2회 가스기사, 가스설비 과목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여러분들 기출문제를 여러분들과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브로마메틸 30톤, 그죠? 펜탄 50톤, 이렇게 주어져 있죠. 자, 여기서 보시면, 브로마메틸 30톤이다라고 주어져 있고, 그죠? 브로마메틸 30톤. 그 다음에 펩탄 50톤, 온도는 120도씨, 시아나수소는 20톤, 이렇게 주어져 있습니다. 저장이 되어 있는 고압가스 특정 제조시설의 안전구역 내 고압가스 설비의 연소 열량은 약몇 킬로칼로리가 되겠는가? 이렇게 묻고 있는데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연소 열량 계산하는 공식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소 열량 계산하는 공식. 연소 열량을 우리가 Q라고 이야기할 때, 그죠? 연소 열량을 Q라고 이야기할 때, Q 이꼴은, 그죠? Q 이꼴은 우리가 어떻게 정리가 되는가, 그죠? 여기서 G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G, 그죠? G분의 KAWA, 그죠? KA, 그 다음에 W 곱하기 KA 곱하기 WA.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곱하기 루트 G다라고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물질이 세 가지 종류가 있기 때문에, 그죠? 그 다음에 여기서 더하기, 가로 열고, G분의 KA에다가 곱하기 WA, 그죠? 그 다음에 곱하기 루트 G, 그죠? 루트 G. 아, 여기서 KB라고 해야 되겠죠, 그죠? KB. 자,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가로 닫고 더하기. 자, 여기에서 G분의 KC, WC, 그죠? 곱하기 루트 G. 자, 이렇게 여러분께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KA가 의미, KA라든지, KB라든지, 그죠? KC가 의미하는 것은, 여러분들 여기에서 보시면, 그죠? 여기에서 보시면, 상용 온도에 따른 K의 수치, 그죠? 상용 온도에 따른 각 물질의, 그죠? 상용 온도에 따른 상용 온도에 따른 각 물질의 상용 온도에 따른 각 물질의 상수 K 값이다.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WA라든지, 그죠? WB라든지, 그 다음에 WC가 의미하는 것은 이것은 무엇인가? 각 물질의, 그죠? 각 물질의 질량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질량. 그 다음에 G가 의미하는 것은 무엇인가? G. 그죠? G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가? G라고 하면 각 물질의 질량의 약. 그죠? 각 물질의 질량의 합을 가리키는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께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그죠? 여기에서 우리가 대입을 한번 시켜보면 어떻게 나타낼 수가 있겠는가? 여기에서는 온도가 110도시다라고 주어져 있죠. 그렇죠? 110도시다. 자, 여기에서는 온도가 110도시다라고 주어져 있고, 여기에서는 120도시다라고 주어져 있고, 여기에서는 100도시다라고 주어져 있죠. 그래서 상용 온도에 따른 K의 수치, 100도시 이상, 그죠? 130도시 미만, 요 구역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그렇죠? K의 값을 우리가 본다라고 하면. 그죠? 온도가 100도씨 이상, 130도씨 미만에 다 포함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 그래서 브로마 메틸 같은 경우에는 32,000, 그죠? 32,000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펜탄과 펩탄 같은 경우에는 뭡니까? 40만 1,000이 되는 것이고, 자, 그 다음에 시아나수소 같은 경우에는 17만 8,000이 되는 것이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공식을 다시 한번 적어보면 Q 이꼴은 그죠? Q 이꼴은 G분의 KA에다가 곱하기 WA 그죠? 그 다음에 곱하기 루트 G다 그죠? 이렇게 되어 있죠? 그죠? 더하기 그죠? 그 다음에 더하기 이렇게 이루어져 있죠? 그렇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한번 대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G라고 하면 각 물질의 우리가 톤의 합한 값을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G를 30톤, 50톤, 그 다음에 또 20톤을 이렇게 더하게 되니까 이 G 값이 100톤이 나옵니다. 100톤. 그죠? 100분의 KA 값이다라고 하면
브로마메틸이 되는 것이죠. 브로마메틸 같은 경우에는 100도씨 이상 130도씨 미만에서 여기에서 K값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32,000, 그렇죠? 여기에서는 우리가 32,000 곱하기 WA다라고 하면 브로마메틸의 톤이 30톤이 됩니다. 30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곱하기 루트 G라고 하면 100이 되겠죠. 100, 그렇죠? 이게 갈로, 그죠? 그 다음에 더하기 세로로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G라고 하면 100이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펩탄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서 K값이 40만 1000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40만 1000이 되는 것이다. 그 다음에 곱하기 펩탄의 톤수가 50톤이 되는 것이다. 그죠? 50톤. 그렇죠? 50톤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 여기에서 보시면, 그죠? 곱하기 루트 100이다. 그죠? 루트 100이다. 여기에서 가로 닫고 더하기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또 뭐가 됩니까? 분모에는 100이 되겠고, 그 다음 세 번째 시아나 수소가 되겠죠. 그죠? 시아나 수소 같은 경우에 17만 8천이 되는 것이다. 17만 8천이 되는 것이다. 곱하기 시아나 수소의 톤수가 20톤이 되는 것이다. 그 다음에 곱하기 루트 얼마가 되는가 하면, 여기에서 루트 20톤이 되는 것입니까? 20톤. 그렇죠? 아, 여기에서는 100이 되겠죠. 그죠? 100. 그죠? G라고 하는 값이 나와 있으니까. 자, 요렇게 우리가 계산을 하게 되면, 그죠? 요렇게 계산을 하시게 되면, 100분의 32,000 곱하기 30, 루트 100. 그 다음에 100분의 40만 1000. 그 다음 50, 루트 100. 그 다음에 100분의 17만 8000 곱하기 20. 그 다음에 루트 100. 자, 요렇게 계산을 하시니까 2.5 곱하기, 그죠? 2.5 곱하기 10의 6성이라고 하는 숫자를 얻어낼 수가 있겠죠. 그렇죠? 2.5 곱하기, 2.5 곱하기 10의 6성 킬로칼로리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께서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조금 이번 문제에서 어려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2.5 곱하기 10의 6성, 그래서 해답이 되는 것은 답은 1번의 해답은 4번으로 이렇게 정리가 되는 것이죠.